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수월해졌습니다. 충북에서만 올 상반기 200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두메산골 농가. 모판을 화물차에 실어 논에 옮기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농민을 도와 일손을 거드는 일꾼은 멀리 네팔에서 온 아니시 라마 씨 부부. 3개월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한 계절 근로자입니다. Family, they are making the money. The same family, my family. 인근의 과수원도 네팔에서 일꾼 두 명을 모셔왔습니다.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부터 농기계 조작까지 가르쳐 주는 대로 일을 척척 잘해 손발이 맞습니다. Very good working here, boss. Very nice, boss and ma'am. Very nice, very good. 법무부가 올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자 올봄 충북에서만 100여 농가가 200여 명의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과 숙식은 농가 부담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 수 있어 선호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매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눈치도 빠르고 또 의사소통도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냥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비판 여론도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 벼랑 끝에 몰린 농촌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